예, 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스리스리 버니스리입니다. 브루스리입니다. 버니스리입니다. 스리 브루스리. 너 나이보다 좀 약간... 네? 나 움찔움찔한 나이. 그래서 스리 오늘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화 1화를 하고 네. 예, 너무 그 유튜브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프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유튜브 감성. 네. 유튜브 감성으로 아, 예. 아 우리 규상규상 신규상 브루스리와 함께 아!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브루스리입니다. 아, 오늘은 인싸는 게 확 드네요. 저는 브루스리 이분을 아 진작에 좀 알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탑10에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고 내 입으로 또 얘기가 좀 그런데요.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네. 제 입으로는 얘기 못하고요. 하고 있잖아요. 세계대회를 50회 이상 우승을 했고요. 와! 50회? 제 입으로는 말 못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갬블러 같은 경우도 그 예술단체를 그 스트릿댄서 하시는 분들한테 딱 주진 않았는데 처음으로 네, 된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죠? 맞죠? 네.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한 3년 정도 저희가 활약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서울시립 교향악단 이런 거야, 느낌이. 진짜 이런 느낌으로. 서울시립 비보잉이에요, 그럼? 약간 느낌이, 느낌이. 인정. 아니야? 미안인가 보다. 그럼 아니야. 거짓말은 못해. 그 정도는 아니고. 부하? 아, 근데 브루스리는 말. 성함은 근데 신 씨시면 네. 왜 리가 된 거죠? 비보이들은 다 비보이 네임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세계대회를 2003년도에 처음 출전을 했어요. 그때 비보이 네임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름을 막 환호하고 싶은데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브루스리를 닮은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와, 브루스리 서양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하는데 비보이 브루스리 뉴 클립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난 난지 몰랐어. 브루스리? 눌렀던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이름이 브루스리구나. 요렇게 된 겁니다. 비보잉 닉네임 멋있다. 나도 하나 지을까봐요. 권이슬? 네, 저도 별명이 쓰리거든요. 권이슬이? 쓰리쓰리 권이슬이. 소주 어때요? 소주 어때요? 권이슬이니까. 근데 외국애들 소주 모르잖아. 소주! 소주!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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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이들은 사실 이름 뒤에 락이라는 걸 많이 붙여요. 소주 락? 바로 멋있잖아요. 솔직히. 뭐, 나 어떻게 하지, 나? 나 something rock? 이러면 해야 되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rock 넣으면. rock으로 하면? something rock? 뭐, 괜찮다, rock.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좀 춤을 췄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네. 장르를 하셨어요? 네, 전 예전부터 이렇게 소울풀한 그런 댄스를 좀 많이 추었었거든요. 아니, 어떤 장르요? 자, 소울... 소울... 그처럼 여행은 갑자기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1등이. 눈물 타이밍인가? 갑자기요? 음악 깔아. 그 춤을 24년을 췄습니다. 와. 근데 계속 이렇게 매일 대회를 나가고 연습을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계속 하다 보니까 발버둥을 많이 쳐봤어요. 근데 그래도 나의 심장이 뛰질 않아. 고장났어, 왼쪽 심장이. 그래가지고 요거는 자, 호평수 좀만 받아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좀 휴식을 줘야겠다. 이때 아니면 못 가니까 한번 세계에 좀 한번 갔다 오자. 대신에 1년 동안 춤을 아예 추지 말아보자. 내 컵을 비워야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여행을 떠난 거죠. 근데 정말 미안한데 네, 좀 약간 약하는 사람 같아요. 명언을 너무 한 문장에 한 세 개씩 집어넣는 것 같아요. 컵을 비우라는 명언은 예, 예. 그 브루스리가 한 명언입니다. 맞네. 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박이다, 근데. 말씀을 되게 잘하시다. 진짜 잘하시고. 근데 나가실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가 1,600만 원을 모았어요. 그게 저의 전 재산. 차도 팔았어요. 차도 팔고 오, 제가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3,400 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200 정도로 출발을 했죠. 그럼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나가신 걸까요? 저 1년. 하루 경비 이제 2에서 3만 원. 숙소 포함. 어떻게 돼요? 잘 못하죠. 나의 심장이 뛰질 않아. 그러니까 돈이 통장에서 계속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던 찰나에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이 조금씩 생기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절박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절박함.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춤추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외국에서요? 네, 외국에서 네. 비보이들한테 엄청난 연락이 와요. 네. 너 우리나라에 있냐? 그러니까 연습 같이 하자 아니면 심사해줘 뭐 이런 거 연락이 많이 왔는데 춤을 안 추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1년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인도에 가서 인도 바라나시 알죠? 예, 가면은 그 야외 화장터가 있어요. 예. 이렇게 돌아가신 할머니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내 눈 앞에서 이제 화장이 되셨죠. 예.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인생을 왜 살지? 내가 행복한 건 과연 뭘까라고 막 생각을 많이 해봤더니 결국 춤인 거예요. 그러면 난 이제 앞으로 옛날에는 배틀 대회를 위한 춤이었다면 이제 사람들한테 나누는 춤을 춰볼 거야. 근데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해볼 거야. 이렇게 바뀌었죠. 좋다. 큰 깨달음을 받으셨나? 진짜 이걸 와닿는다. 무슨 말인지 너무 와닿아요. 아니, 너무 진실이 느껴지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저희도 그러잖아요. 경쟁 같은 거 많이 빠져 있으면 그거에 막 지쳐가지고 막 비운다고 하잖아요. 아까 브루스 얘기했던 거. 네. 비워야 채운다는 거. 네네네. 한번 비우니까 이런 식으로도 채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오늘은 그 브루스가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에게 추천해줄 지역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중남미. 중남미. 아, 엄청 좋아하시지 않아요? 너무 좋아. 나 사실 벌써 좋아하셔. 이걸 왜 가져가는데? 진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쓰 없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말은 미안한데, 아 좀 갔다 온 사람끼리 이제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리가 지금 너무 오래 좀. 네. 우린 밤새지 얘기. 나는 중미 락. 중남미 얘기하다 말아. 아니 오메니 우리는 플레이트 시뮬레이터로 가봅시다. 네. 일단 여기는 그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인데 저기 허옇게 저거 혁명광장. 혁명광장. 네, 지금 직접 가보셨나요? 넓네요. 네, 가봤어요. 직접 어때요? 가봤어요. 저는 그 목적이 체게바라가 그려져 있는 건물 앞에서 에어트랙을 치는 거였거든요. 고기만 딱 들렸다가서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위에서 보니까 대단한데요? 근데 시가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높은 건물은 잘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높은 건물은 없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닷가 이 방파제를 말레꼰이라고 부르는데 말레꼰 노을이 그렇게 유명해요. 야, 노을 좀 보여줘 그러면. 노을도 돼요? 노을이 제가 또 여기 또 그 진짜 돼요? 오우 야 이거 와 야 와 근데 멋있다 이거. 진짜 아니 멋있다. 이 정도면 해외 갈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와 좋았다. 좋았어요. 진짜 예쁘다. 야 이쁘다. 아 이쁘네요. 이쪽이 또 쿠바가 재즈가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이 시간대 되면은 이제 막 올드카 분이 와가지고 재즈 이랬다 그러면 자기 차에서 이제 음악 틀어주면서 노을 딱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드리고요. 아 그럼 우리 일단 그 봤으니까 맞으면 영상 좀 봐야 돼. 너무 영상. 궁금해. 아 날씨 진짜 좋다. 위에 천장의 돔이 진짜 금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갑니다 올리오. 제가 가보셨죠? 예 네, 가봤죠. 그건 가봤죠. 진짜. 안 돼, 딱 지나가는 차들이 지금! 와, 이게! 멋있다. 진짜 멋있다. 올라. 귀엽다. 올라! 왜 이렇게 텐션이 왜 그래? 너무 좋은데요, 저 진짜? 자, 이제 헤밍웨이가 나옵니다. 저기 계시네, 저기. 진짜, 이제 뭔가 쓰고 있는 듯한. 실제 크기 동상. 덩치가 되게 좋았대요. 아, 책이 좋으셨네요, 저. 여기가 이제 플라자 비아라는 곳입니다. 아, 나 여기 너무 좋았어. 그래요? 저 여기 진짜 좋았어요. 밤에 갔거든요, 저는. 아, 밤에 가면 진짜 좋아요. 네. 이거 뭐 하는 데인데? 어떤 광장인가요? 광장이에요. 광장인데 밤에는 또 이제 조명이 쫙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맥주를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주 마시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느낌이 너무 맞아요. 아, 노을이다. 진짜 멋있다. 구름 와, 구름 왜 저래? 맞아요. 와, 구름이 미쳤다. 와, 진짜 맞아. 가보고 싶다. 와! 와, 근데 쿠바 진짜 멋있네요. 멋있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좀 칙칙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위험할 것 같고.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쿠바에 대한 약간 선입견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좀 선입견이다 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치안. 치안. 쿠바는 진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이 택시예요. 여행자들이 쓰는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치안이 안 좋아서 관광이 사라지면 택시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들한테 잘해주면 잘해줬지 사기를 치면 사기를 쳤지 사기를 치면 사기를 쳤지 사기는 나쁜 거 아니야? 사기가요 귀여운 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사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사기를 치면 누가 갖고 시간을 막 판매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요. 네. 계속해서 안 사줘. 아 진짜 안 사줘. 아 진짜 귀여운 사기. 귀여운 강매. 귀여운 사기구나.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 단호하게 거절하면 갑니다.
회사였기 때문에. 차... 너무 가고 싶다 진짜. 저긴 진짜 예술이야. 아니, 살짝 그 얘기하는데 머릿속으로만 떠올라도 너무 좋거든요. 네네. 그 혁명 광장에서 에어트랙? 네. 와, 여기가 바로 그 혁명 광장입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그 유명한 체계바입니다. 체계바라 얼굴 있는 거. 네. 저기 밑에는 저 글자가 써 있잖아요. 저게 바로 영원한 승리를 향해 라고 쓴 건데, 체계바라가 쿠바를 떠날 때 피델한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 마지막 구절이에요. 영원한 승리를 향해. 저런 말을 했고요. 다시 보니까 재밌죠. 이 혁명 광장에서 에어트랙을 쳐보겠습니다. 어! 에어트랙 나온다! 아. 에어트랙을 아... 모든 도시에서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언제 마음먹으신 거예요? 제가 세계일점에서 춤을 안 추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저는 춤으로 안 봤어요. 아, 발자취 남기는 정도? 아, 발자취 남기는 정도. 여행자들이 저런 랜드마크에 가면은 점프샷 찍잖아요. 맞아요. 아... 에어트랙이 저한테 점프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다음 가야 되는데. 네. 아, 그래 이제 멕시코네 멕시코. 멕시코. 네. 근데 멕시코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었다. 네,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힘들겠는데요? 와. 26시간. 26시간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좁습니다. 대박! 312만원. 아니 아니 어떻게? 어떻게 가지고? 오마이갓. 아 어떡해. 제가 혹시나 강도를 만날 걸 대비해서 지갑을 두 개를 들고 다녔어요. 아. 그만큼 조금 철저하게 하려고 했고 가방도 다 자물쇠 지퍼마다 다 걸어놓고 그 파란색 파우치에다가 이건 내 보물 파우치라고 해서 뭐 국제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러니까 모든 게 있다고 보면 돼. 그걸 털어간 거예요. 털린 거구나. 카메라. 시큐리티 카메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시큐리티 카메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CCTV라고 제가 계속 그래가지고. 왜 그래? 지금 갑자기 경찰차에 타라고 해가지고 탔어요. 뭐야?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지금 여권이 내가 없어서 걸린 상황이에요. 여권 없이 넘으려고 불법 차. 말도 안 돼. 이제 제가 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를 잡아다가 그 안에 유치장이 있거든요. 네. 97명의 실제 불법 체류자들이랑 제가 이제 갇히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들어갔을 때 와. 뭐야? 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지랑 티셔츠, 팬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론 샴푸 챙겨라. 왜요? 며칠 있게 된다라는 얘기지. 너무 무섭다. 나 이 말이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 챙긴다. 내가 왜? 난 죄가 없어. 난 바로 나갈 거야. 그래서 나 안 챙긴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제가 대화를 막 시도를 했는데 네. 너 얼마나 있었어? 이거. 나 지금 2주째야. 한 2주 정도? 또 얼마나 있었어? 3주째야. 며칠이 없는 거예요. 최소 2주야. 옆을 딱 봤더니 페트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다 모아서 어떻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로 장기 같은 걸 두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사람들이. 며칠 있었던 거야. 진짜 할 게 없으니까. 야, 내 미래가 갑자기 딱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막 오목을 하고 막 알까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엄청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루에 딱 한 번 3분의 통화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 부모님한테도 전화 안 하고 무조건 대사관 전화해서 갇혀 있다. 빼달라. 위치 어디냐? 모른다. 기다려라. 했는데 제가 그 아까 그 경찰차 타고 가면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그분들이 밤새서 내 하나하나 추적 다 해가지고 찾아내서 날 빼줬어. 와, 속대사관 짱인 것 같아요. 13시간 정도 제가 갇혀 있었죠. 와. 나는 진짜 그 장소에서만 대여섯 시간 심지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잘 모르는 외국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맞아. 무서웠어요. 네. 되게 무서웠던 게 이게 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쪽 한 방이 1진 방이었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 딱 1진이었어요. 막 내가 들어올 때 막 네. 이거 문 막 탕탕탕 거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프리즌 브레이크 보면은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 방만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나. 담배 다 뺏겼는데 이 분들이 나한테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일진? 일진들이 일진이. 궁금한 거 못 참아요. 보여줄 게 있대. 네. 궁금한 거 못 참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따라 들어갔죠. 화장실을 딱 가니까 담배가 이렇게 쫙 있어. 그래서 한 개 피에 뭐 2천 원. 살래? 말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담배 가게 아저씨였네, 순진한. 1등이 아니라. 내가 너무 궁금해서 너 담배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그때 교관이 지나갔거든요. My friend, my friend. 그래가지고 아! 이 안에서도 활발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사회. 응, 또 하나의 사회가 있구나. 아니, 지점장님이네. 담배가게 지점장님이 오셔가지고 몰랐네. 이 멕시코는 너무 좋은 나라인데 내가 그런 사건 하나 때문에 이 멕시코 전체가 안 좋아질까 봐 억지로 더 여행 많이 다니고 좋은 데 있으면 무조건 가려고 노력하고. 원래 안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덮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갔던 데가 똘랑똥꼬? 네. 똘랑똥꼬? 똘랑똥꼬 이름이... 맞아? 네, 근처에 하다가 똥꼬 입구 들어가면 똥꼬 입구. 자, 똥꼬 입구. 온천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네. 아마 실제 그 느낌인가 봐요. 곧 100만 찍었어. 네. 여기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네. 물이 아까 막 흐르더라고요. 저거 보셨잖아요. 저게 다 지금 온천 물이에요. 이게 다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상류 쪽으로 올라가시면 폭포도 나오고요. 네. 동굴도 나오거든요. 우와. 아, 이게 전부 다 지금 저게 온천수입니다. 너무 긴데? 되게 길어요. 이게 뭐야, 여기다. 이게 다 온천이야. 여기요? 나 갔던 데다. 여기요? 저기서 캠핑했는데. 와. 이게 다 온천이라고요? 예. 찍어봐요. 와. 와. 아까 전에 게임 안에서 줄 하얀색 줄이 나 네. 궁금했거든. 나는 저게 뭔가 했어. 저거. 실제로 있는 거네. 실제로 있었어. 거의 비슷했어 진짜 게임상으로. 아, 너무 좋은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프리미엄 회의 같은데요? 와, 물 깡푼 것 같아, 물깡. 네, 저게 자연이라는 거. 신선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바베큐!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어. 진짜요? 이쪽 보러 왔는데요.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미쳤다. 와. 저런 물을 쫙 올라가면은 천연 동굴 온천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온천을 할 수가 있고 동굴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온천수가 미친 듯이 나오거든요. 거기 이거 뒤통수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되게 좋은 거 알죠? 와! 이거 그 저기! 저기 캐리어 막 사바야! 목욕탕 뒤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아바타 느낌처럼. 와! 대박이다. 목욕탕 정도. 와! 폭포 안에! 안에! 저렇게 저렇게. 동굴 안에. 뭐, 목욕탕 가면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거. 저기 들어가면은 근데 진짜 아파요. 아, 진짜 재밌겠다. 아픈 거 알면서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 있어. 와, 여기는 이제 야. 반대쪽에 있는 인공으로 만든 곳이에요. 인피니티 풀. 근데 여기는 여성분들이 좋아하셔. 사진 찍으러 가기. 진짜 예쁘게 나와요. 우와. 인스타 각이다. 여기 인스타 각이죠. 자연과 나가 함께하는 순간이 힐링 샷. 저 끝에 있잖아요. 저 끝에 이렇게 앉는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그쵸, 이제 그쵸. 뒤에서 찍으면은 그 인스타 그 사진 계정. 아, 너무 좋다 진짜. 저기는 진짜 지금도 생각나고 멕시코에서 제일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이제 똘란똥꼬 부모님한테. 근데 저 정도면 진짜 갈 것 같아요. 갈만해요. 진짜 갈 것 같아요. 두 번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 색깔 보고 저거 안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무조건 이거 나와요. 20만 지나고 끼부리는데 나는 얘기도 안 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아, 다 그래요? 딱 보면 100% 다음 여행지 우리 또 가야 되는데 다음 네네. 멋진 여행지가 다음? 또 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약간 이쪽으로 나 계속 봐. 다가오는 거예요. 아, 무서워. 물건을 딱 꺼내면서 뛰어오는 거야, 나한테. 어머머머. 딱 봤거든? 전속력으로 따라오고 있어. 왜? 아, 너무 무서워. 딱 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딱 봤는데 바닥에 별이. 아. 와, 씨. 뭐야, 이게? 우와, 이렇게. 진짜. 아우, 씨. 아이, 상을 엎어, 그냥. 야, 분위기를 왜 그렇게 많으냐. 어, 나도 모르게 영상 편지 시켜보냈네요. 표정이 뻘뻘뻘. 텐션 또 올릴까요? 아니. 자, 마지막으로 텐션 한번 올려봐.
자, 춤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오야. 스텝 같은 걸 하거든요. 고다운. 오야. 오야. 막 푸드업 같은 거. 오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 있으세요? 아니요. 아, 지금 구독하고 싶어가지고.